하고 있는 일이나 뭐 뭐든 다 솔직히 잘 풀리고 원활하게 풀리는데 내 스스로 내 무덤을 팔 수도 있다는 얘기야? 그렇죠. 그거는 과한 욕심. 아. 과한 욕심에서 올수 있고, 또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너무 집착성에서. 안녕하세요. 대구점집 청국사회원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제 뱀띠 네. 6월, 7월, 8월 운세 한번 알아볼게요. 뱀띠 분들이 뭐 그래도 뭐 작년에도 그렇고 뭐 삼재라고 해도 그렇게 나쁘게는 흘러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제 기억에. 근데 네네네. 올해로 들어가서도 뱀띠 분들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. 다행이네요. 뭐 운세가 그래도 대체적으로 뭐 6, 7, 8월도 마찬가지로 뭐 무리 없이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 이렇게 잘 풀려갈 거고, 6월 달로도 이렇게 보면 좋은 달로 들어서서, 뭐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이렇게 풀려간다든지, 이런 쪽으로 조금 많이 풀려갈 것 같고요. 7월 달도 마찬가지예요. 이제, 물론 좋은 시절이라고는 하지만, 풀려가는 중에도, 뭐 이제, 뭐, 어떤 나이에 따라서도 그렇죠, 그렇죠. 틀리겠지만, 조금 약간의 구설 다툼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건좀 조심하시고, 8월 달로 들어가서도 뭐 나쁘지는 않지만, 뱀띠 분들은 6, 7, 8월은 운기는 잘 좋은 쪽으로 풀려간다고는 하지만, 본인수에서 본인의 심적인 갈등과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만 좀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고, 뭐 이거네요, 그러면은. 풀려가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뭐 뭐든 다 솔직히 잘 풀리고 원활하게 풀리는데 내 스스로 내 무덤을 팔 수도 있다는 얘기야? 그렇죠. 그거는 과한 욕심. 과한 욕심에서 올수 있고, 또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너무 집착성에서 또 독을 품어서 내가 이러니까 막 이런 마음만 없는다면, 인연이라는 거는, 우리가 이 세월도 마찬가지잖아요. 흐르는 세월 속에서 흐르는 시간도 갈 것이고, 흐르는 시간 속에서 인생도 있고, 그렇죠. 그 인생 속에서도 운명도 있어요. 아, 그럼요. 그래서 그때그때 또 달다리도 6월, 7월, 8월 꼭 찝지를 않아도, 그때그때 그때 내가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현명하게, 이 머리가 참 좋으세요, 뱀띠 분들이. 그래서 이제 현명하게 이렇게 처신을 하고, 내가 과한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아주 좋은 운기를 맞이해서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. 좋은 일만 있으세요. 감사합니다.